아무도 없는 산속 슬픔에 빠진 이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못난 자식들이 너무 늦잠 부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놈도 어떻게 해든지 내가 죄값 물긴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울며 사죄하는 남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 올해 들어갔습니다. 구정 지나자마자 왔거든요. 2월 달에. 멀리서 오는데 산이 허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그냥 묘자리 통째로 없어졌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자리를 지키던 어머니의 묘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덤의 주인을 알리는 비석까지도 모습을 감췄는데요. 멍해지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냥 다리 힘 풀리고 그냥 주저앉아서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기존 묘지와 300m 떨어진 가묘에 이장돼 있었습니다. 이 좁은 부지에 약 30cm 간격으로 땅이 묻혀 이 비석 대신 말뚝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됐던 거죠. 모르는 연락도 못 받았고 네. 그렇게 이장을 진행해버린 거예요. 원래 지자체 땅이었던 이곳을 몇 년 전 묘지를 정리한 조건으로 한 업체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한 이 업체가 개발 과정에서 묘지를 무단 이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그냥 무단으로 이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단이죠. 이거는 분명히 연락 취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연락 안 하고 한 거는 그냥 무단인 거죠.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묘지의 연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락할 수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뒤로하고 일단 어머니의 유골 찾기 위해 땅을 파 내려갔지만 나온 건 한 줌의 흙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이 명당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줌 흙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골이 갑자기 시간이 땅이 좋아서. 유골이 모두 흙으로 돌아가 묘지에 있던 흙만 가묘에 이장을 했다는 것.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어머니 원래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두개골이 안 나와요. 네. 모두 흙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관뚜껑도 두개골도 살아있는 채 발견된 어머니의 유골. 그럼 그 뼈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지금 이장해 놓은 곳에 말뚝 밑에 팠을 때 없었다. 뭔 소리냐.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은 죄송하다 하고 갔어요. 네. 가고 나서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뼈를 찾았다고. 갑자기요? 예. 네. 해당 업체 측은 대체 어디서 어머니의 뼈를 찾았냐는 피해자의 물음엔 대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뼈의 주인 어머니가 맞는 걸까요? 이 뼈는 맞습니까, 지금? 못 믿어가지고 지금 DNA 조사 검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다른 분의 유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플랜카드 붙이고 이장해달라고 공고 다 냈었던 거니까요. 아 공고 낸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하지만 관할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3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옆에 가묘를 쓰면 된다 해가지고 처리했던 거지고요. 한 분께 그 처리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분께 그걸 아니다라고 해 수륙잖아요.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시인하고 혼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위에는. 이장을 맡은 하청업체는 가묘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옆에가 89번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92번. 네. 그 다음이 85번. 네. 또 다시 89번이. 오. 근데 이게 본인들이 이제 뒤늦게 제 경우를 경험하고 네. 다 파헤쳐가지고 바꾼 거예요. 42번으로 하고. 유골을 구분하기 위한 숫자인데도 같은 번호를 적거나 심지어 번호를 고친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도 못 믿는 거죠. 이건 불확실한 거죠. 이 무단 이장을 할 경우 처벌이 매우 엄격했는데요. 공익법은 이러한 무단 파묘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 파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징역형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시체를 유기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라 할지라도 이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일간신문 등에 고지해야 하는데요. 설령 연고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유골은 반드시 화장해야 합니다. 그 업체는 당연히 이러한 수순을, 이런 절차를, 이런 법 규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몰랐다고 하면 그 업체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 업체에 매각을 했던 땅인데요. 현재 지자체 입장은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공공 묘지는 이제 시계에 대해서 말았다네.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임의로 그냥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언제부터 생겼고 누가 계신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분들은 야 이거 나라에 너네가 관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가 일일이 거기 공동묘지 가서 지켜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업체도 지자체도 몰랐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는 아, 당신이 몰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름의 방어를 가지고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아들은 이 상황이 원통하기만 합니다. 자수숲에서 다시는 이꼴안 보고 편안해지기만 바랄 뿐이고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 안 생기게 법 쪽에서도 좀 뭔가 좀 방향이, 새로운 방향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